원뱅크샷 접시로 치는 배치입니다. 어떤 회전과 속도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3팁 이상의 회전량이 필요하고요. 약간 빠른 큐 스피드로 쳤을 때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느린 큐 스피드로 치면 원쿠션에서 미끄러져서 얇게 맞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분리각이 충분히 생기지 않아서 득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기 위해서는요, 원쿠션의 위치에서 일적구인 노란 공을 직접 쳐보면 알수 있는데요. 세게 치지 않으면 득점이 잘안 되는 배치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